오빠, 부모님께 말씀드려 봤어? 말씀? 어떤 말씀? 아, 너 인사드리러 오는 거? 응, 장차 미래의 시부모님 되실 분인데 상견례 찾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러 가는 게 먼저잖아. 오빠 부모님이 괜찮다는 시간에 무조건 내가 맞출 테니까 일정만 좀 여쭤봐봐. 안 그래도 물어봤었어.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비워두시겠다는데 시간 괜찮으면 그때 올래? 시간이 안 괜찮아도 괜찮게 만들어야지. 나도 곧 있으면 오빠네 가족의 일원이 될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당연히 맞춰드려야지. 다음 주 토요일? 알았어 알았어. 만약 내가 저승에 있다 해도 그날만은 어떻게든 간다. 저승 얘기는 또 왜 하니? 괜히 찝찝하게. 말이 씨가 된다. 아무튼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온다고 말씀드려 놓을게. 어쨌든 우리 부모님도 너희 부모님처럼 생각해줘서 고맙다. 고마우면 나한테 잘하라고. 어차피 곧 있으면 다 같은 가족이 될 텐데 당연히 나한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지. 오빠 부모님은 내가 바로 이 악폭기가 잘 챙길 테니까 후부간의 갈등이니 뭐니 그런 거 괜히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하면 그런 거 생길 일 일절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나도 너희 부모님께 그만큼 잘해드릴게. 그럼 토요일에 데리러 갈 테니까 그때 보자. 악폭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아니, 우리 헤어지자.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좀 보자길래 나왔더니 헤어지자고? 농담이지? 여자들 이런 농담 안 좋아해. 아까 인사드리고 분위기도 좋았잖아. 혹시 몰카 같은 거 찍어? 오빠 유튜브 시작했어? 예비 신부한테 헤어지자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뭐 이런 거 찍는 거야?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고 헤어지자. 나도 지금 감정 억누르고 좋게 말하는 거야. 아니 왜? 이유라도 말해줘야지. 그냥 헤어지자 이래버리면 난 어쩌라는 건데. 내가 혹시 오늘 나만 모르는 실수라도 한 거야? 왜 모른 척했냐? 내 여동생 보고 왜 모른 척했냐고. 내 여동생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괴롭힘 심하게 당해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 갔거든? 근데 아까 너 가고 나서 동생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길래 왜 그러냐고 얘기 들어보니까 너가 내 동생 괴롭히던 무리 중 한 명이었다더라? 나도 학교 다닐 때 일진한테 괴롭힘 당한 적 있어서 학교 전학 갔던 적 있어가지고 일진들 개혐오하는데 너도 그런 부류였냐? 어? 아? 아니 오해야 오해.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 일진이었던 건 맞아. 근데 내가 그때 친구를 잘못 만났던 것 뿐이야. 난 직접적으로 애들 괴롭힌 적 없고 그냥 뒤에서 구경만 했었어. 그건 걔도 인정할걸? 나도 오빠 여동생이 걘 줄 몰랐단 말이야. 아니 근데 오빠 톡보사 내 사진으로 해놨잖아. 그럼 걔가 분명 봤을 텐데 나에 대해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었어? 그때랑은 화장법도 다르고 어플로 뽀샵까지 해놨으니 내 동생이 전혀 몰랐다는데? 긴 말할 거 없고 내 여동생의 제일 꽃같은 학창시절 망쳐놓은 주범하고 결혼할 순 없지. 나도 일진한테 당한 피해자로서 일진들 극혐하기 때문에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두 얼굴로 사느라 고생 많았다. 오, 오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응? 어릴 때 철이 털들어서 그랬던 행동들이란 말이야. 나 지금은 완전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걔한테도 사과할 기회 주면 안 될까? 나도 진짜 억울해서 그래.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게 해줘. 가해자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힘없고 백없는 애들은 철이 들어서 당했을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인생 똑바로 살았어야지. 그때 저지른 행동 지금 너한테 돌아왔다 생각해. 물론 내 동생이 당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오빠 나 진짜 철을 자신 있어. 나 부잣집에 시집 갈 거라고 가족 친척 친구들 전부 다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타진한 일로 헤어지자면 나는 어떡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용서 구할 수 있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제발. 내 동생이 네 얼굴 보면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새파랗게 질리는데 퍽이나 네 얼굴 보고 얘기하겠다. 나랑 내 동생 둘 다 학교 다닐 때 괴롭힘 당해서 전학 가고 자퇴까지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랑 만나게 두겠니? 자기 자식들이 다 일진들 피해자였는데? 이 결혼 물 건너 간 거야. 이제 그만해. 때는 2005년 어느 대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어디 보자. 오늘 당직이... 아이씨 또 수송아님이네. 오늘도 분명 술판 벌이러 가겠지? 오늘만이라도 좀 말려봐야겠다. 너가 오늘 당직이냐? 이따 야간에 알제? 너가 나 대신 잘 좀 맡아서 당직 근무 서고 뭔 일 생기면 연락해라. 수송관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솔직히 당직일 때 술 마시러 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러면 안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나한테 훈계하냐? 제가 뭐라고 병장 나부랭이가 수송관님께 훈계하겠습니까? 근데 매번 당직 서실 때마다 근무지트라고 술 마시러 가는 거 만약 들키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당직 사령님한테 그동안 안 걸린 게 다행이지 만약 걸리면 무조건 징계감 아닙니까?
희놈 짬밥 좀 처먹더니 울창이 시절 기억 못하네. 이병 때 내무반에서 코참들한테 칼갈이 당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응? 많이 컸다. 야, 탕직사령도 똑같은 놈이야. 큰 무지에서 첫 차기나 하지 순찰 다니기나 하냐? 그리고 만약 순찰 돌았다 쳐. 그럼 너도 내가 순찰 돈다 하고 적당히 넘긴 다음에 나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야? 평장이나 태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줘야 되냐? 훈대장이란 놈이 이렇게 능지가 박살나서 천장나면 니네 푼대원들 이끌고 천도나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 어쩌다 그러시는 건 몰라도 매번 당직 설 때마다 이러시면 나중에 비상이라도 걸렸을 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가끔씩 대대장님 불시순찰 할 때도 있잖습니까? 야, 불시순찰도 처음 대대장이라 그랬지? 지금 대대장 취임한 지 얼마나 됐어? 한 세 달 됐지? 그 세 달 동안 불시순찰 온 적 있냐?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뭔 일 생기면 적당히 둘러대고 나한테 연락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수송관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놈이 시간방지게 으다 대고 자꾸 가르치려더라. 내가 임마, 응? 이보다 짬을 먹었어도 한참을 더 먹었어. 어디 군생활 1년도 못한 놈이 상사인 나한테 훈계질이야? 여긴 군대고 상급자가 까라면 까는 거야. 한 번만 더 훈계질 하려 들면 조인트 한 대로 안 끝날 줄 알아. 알겠어? 이따 나가고 나서 뭔 일 생기면 연락이나 똑바로 하라고. 나원 군생활 오래 하고 볼 일이네. 하다 병장 나부랭이한테 훈계질이나 당하고 아주 요즘 군대가 미쳐 돌아가는구만. 여보세요? 충성! 가시오대대 당직병 병장 고우발입니다. 연대장님, 밤늦게 이렇게 연대장님의 개인번호로 연락드리는 거 정말 예의가 아닌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그래, 밤늦게 전화하는 거 예의가 아니긴 하지. 하하! 뭐 웃자고 한 소리고, 네 말대로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가벼운 일은 아닌 것 같구만. 무슨 일인가? 그 순찰을 돌아야 하는데 당직사관이 술 마시러 가서 간부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러 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직사관이 근무지 이탈해서 술판 벌이러 갔다고? 아니 그럼 니네 중대장이나 대대장도 있는데 굳이 나한테 전화한 이유는 뭔가? 연대장님이 제일 믿음이 갔기 때문입니다. 대대장한테 보고해도 시시하면 끝낼 것 같고 중대장도 믿음이 전혀 가진 않습니다. 근무 설 때마다 저희 수송관은 항상 술을 마시러 가는데 오늘도 제가 말려봤지만 소용없었고 조인트만 까였습니다. 상습적 직무유기로 인해 유사시 부대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판단하여 연락드린 거니 밤늦게 연락드린 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넌 오늘 나한테 전화한 거 아무한테 얘기 말고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가고 싶은데 나도 지금 작전 나와 있어서 가질 못하거든. 아무튼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맙고 고병장이 우선 근무 잘 서고 있게나. 알겠습니다. 충성! 아, 군대에만 있었으니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연금마저 날려버리고 내 인생 라잔도네. 오빠, 다음 주에 어머님 생일날 말이야. 뭐 해드릴까? 처음 생신 챙겨드리는 거라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랍스타 먹으러 갈까? 회식 때 갔던 곳 있는데 거기 잘하더라고. 야, 우리 엄마 비린 거 1도 못 드시는 거 몰라? 랍스타는커녕 회나 생선구이 등등 해산물 자체를 아예 못 드시거든. 아, 그러셔? 그럼 한우는 어때? 한우는 좋아하시지? 넙! 한우는 너무 비싸서 안 돼.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드시겠어. 아들 등골 휘는 소리 다 들리실 텐데. 안 돼 안 돼. 오빠 혼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나랑 반반하는 거잖아. 둘이서 내면 기념일 정도는 한우 사드릴만 하지. 우리가 백수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이 기껏해야 1년에 하루뿐인데 기념일만큼은 가격 생각하지 말자. 아, 안 돼. 부담스러워 하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거 뭐 비싸기만 비싸지 소기름 그거 몸에 들어가면 잘 빠지지도 않아서 혈관 막아버리고 몸에 안 좋잖아. 우리 엄마 빨리 보내려고 술 쓰는 거야 뭐야? 술을 쓰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럼 어르신들 백숙 좋아하시잖아. 원기와 기력도 보충할 겸 백숙 어때? 좀만 외곽으로 나가면 태종닭으로 백숙이랑 닭볶음탕 기가 막히게 하는 곳 있거든. 우리 아빠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질긴 건 안 돼. 잘 못 드신다고. 토종닭이건 삼겹살이건 돼지갈비건 질겨서 못 드신다고. 우리 아빠 틀리끼게 만들고 싶냐? 말 진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아버님한테 틀리가 뭐야 틀리가. 어머님한테 수쓴다고 하질 않나. 우리 엄마 생신이 아니라 시어머니 생신이잖아. 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가족 행사라 잘하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아니 너가 하는 소리가 다 얼탱이 없으니 그런 거 아냐. 우리 엄마 비린 거 못 먹는다고 연애 초에 말했냐 안 했냐? 분명 얘기했었지? 근데 너가 내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니 해산물 소리가 나온 거 아냐. 연애 초에 딱 한 번 말했다. 그리고 비린 거 못 드신댔지 해산물 못 드신다고는 얘기 안 했거든? 해산물이 다 비려? 오빠 생각해서 얘기했더니 툴툴거리기나 하고. 아, 그런 상견례 때 갔던 한정식집이나 가던가.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엄마가 그 집 비싸기만 하지 음식 맛은 형편없다고 그때 집에 가면서 아주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붓더라. 우리 엄마 흑마법사인 줄 알았다. 거기도 안 돼. 아 그러면 오빠가 정하던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도대체 나더러 어쩌란 건데? 쌈을 다 안 되고 닭은 질겨 안 되고 소는 비싸고 몸에 안 좋으니 안 되고 돼지는 질겨서 안 되고 아니 무슨 할렐보다 더 까다롭냐? 야 그래도 결혼하고 첫 가족 행사인데 며느리가 이런 거 나서서 해야 우리 엄마가 기특해 하실 거 아니야. 점수도 따는 건 덤이고 그럼 그냥 집에서 너가 생신상 차리는 건 어때? 정성이 있잖아 정성이. 내가 음식 잘했으면 진작에 내가 차린다 했겠지. 못하니까 외식하자는 거잖아. 아니 넌 여자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생신상도 못 차리냐? 여자가 요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깔고 가야지. 요즘 유튜브 보면 레시피들 널리고 널렸는데 그거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 아냐? 그 정도 정성은 보여야 점수 따고 하는 거라고. 아니 그래서 오빠는 우리 아빠 생신날 일 때문에 바쁘다면 못 간다 해놓고 나 몰라 친구들이랑 야구를 하러 가? 아니 그거야 선약인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리고 우리 야구단에 나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간다고. 에이스가 빠져서야 되겠어? 내가 팀에 4번 타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깟 야구 한 줄 빠진다고 야구단이 없어져? 그냥 취미활동이면 하루 정도는 장인 생신이라 못 간다 말하고 빠지면 되지. 내가 야구 하지 말라 한 적 있어? 주말 되면 보내주잖아. 아 몰라? 아무튼 생신상 어떤 걸로 할지 정하기나 해. 그때 잔소리했으면 끝난 거지. 왜 또 그 얘긴 꺼내서 사람 꼴밖에 하냐? 메뉴나 고르라고. 그럼 샤브샤브로 해. 기름기 별로 없고 고기도 안 질기고 됐지? 샤브샤브 잘하는 거 내가 알아볼 테니까. 야! 넌 우리 엄마 생신인데 왜 네가 처먹고 싶은 걸 골라? 1년에 하루뿐인 생신날 샤브샤브? 뭔가 좀 특별하고 스페셜하면서 가격이 그렇게 부담 가지 않는 그런 메뉴를 골라야지. 지가 처먹고 싶은 걸 고르고 자빠졌네. 야! 내가 네 놈이랑 만나오면서 내가 먼저 샤브샤브 먹으러 가자고 한 적이 있어? 가격도 별로 안 부담스러우면서 즐기지도 않으니 샤브샤브야말로 시부모님 모두 만족할 만한 음식 아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뭘 대체 뭘 처먹어? 풀떼기 뜯어 처먹으리? 한 번만 더 안 돼 안 돼 거리면 네 놈 뱃속에 있는 곱창 뽑아다가 생신상으로 내는 수가 있으니까 주둥이 여물고 샤브샤브로 해. 알겠어? 어, 알았어. 당신이 이거 뭐야? 차 안에 웬 명품 배? 아, 아? 아, 그게 알바가 생일인데 걔한테 생일 선물로 주려고 싼 거 하나 산 거야. 걔가 예쁘장하고 싹싹해서 카페 매출 올라간 거 팩트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어디 안 도망갈 거라고. 아니 내 생일은 명품백 사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알바 생일이라고 명품백을 선물해?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자기 집은 잘 살잖아. 가방도 많은데 굳이 내가 사줄 필요 있어? 알바는 이제 20대 초반인데 걔가 돈이 어딨겠니? 이럴 때 이런 거 딱 하나 선물하면 더더욱 충성을 다해 매장에서 일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남자 알바생 생일날은 뭐 사줬는데? 어? 걔는 애가 클라 먹었어. 똥땡이나 피우고 슬렁슬렁 뭐가 이쁘다고 생일 선물이죠? 지들이 하는 만큼 받는 거지? 뭔 소리야. 걔도 싹싹하니 일 열심히 잘하던데 얘가 웃는 상이랑 인상도 좋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는 반면 오히려 도도 안 적구는 건 그 여자 알바생 아니야? 너가 매장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틀리는 주제에 뭘 다 아는 듯이 떠들어? 물론 처갓집에서 나 실직한 바람에 힘들다니까 카페 하나 차려주신 건 고마운데 내 카페니까 내가 알아서 운영하겠다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대표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알바들한테 어떻게 대학원 터치하지 말라고. 됐고 그냥 현금으로 적당히 10만 원 정도 쥐어주고 끝내. 무슨 알바생한테 명품백이야? 능치 박살났어? 당장 환불해와. 아 싫어 싫다고? 내가겐 내가 알아서 해. 제발 남자가 하는 바깥일에 신경 좀 꺼라. 아주 숨 막히니까. 사장이 밑에 애들한테 잘해야 애들도 고마움에 더 열심히 하는 거야. 하긴 혼마는 집에서 편하게 살던 네가 이런 걸 알리 없지. 그니까 남자 알바생은 왜 차별하냐고. 너네들 뭔 사이야? 사장이 알바한테 명품백 사줬단 소리 난 머리털라고 들어본 적 없어.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명품백 환불하고 보너스를 10만원 지어주고 끝내. 네 고집고수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그년한테 명품백을 괜히 줄 리 없지. 나한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놔. 다 알고 하는 소리니까. 조금이라도 숨기려고 하면 네 인생 라잔도 만들어줄 테니까. 뭔 소리야 갑자기? 알긴 뭘 한단 건데? 지금 우리 매장 알바생 말하는 거야? 그럼 누구 말하는 거겠어? 명품백 받은 게 이 알바생 말고 더 있어? 그니까 그게 왜? 아직도 명품백 준거 때문에 삔또 상했음?
걔가 그만큼 벌어다 준다니까. 걔 정도면 다른 카페에서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애라고.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끝까지 오리발냄이네. 왜 너네 둘이 모텔에 들어가냐? 한가한 시간에 둘이 사이좋게 사라지더니 끝내 간 게 모텔이야? 아? 아니 이건 언제 찍은 거야? 아니 그니까 이게 편명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얘가 명품백 받고 나서 너무 고맙다며 밥이라도 사겠다길래 식당엔 사람이 많아서 혹시나 코땡땡 걸릴 수도 있으네. 호텔에서 시켜먹자 해서 간 거야. 어 맞아 맞아. 감염돼서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조심한 거지. 감염될 것 같으면 알바도 처음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개소리 참 구구절절 길게도 하네. 너가 쓴 카드 내역들 내가 어제 다 뽑아서 너 몰래 확인해봤는데 명품관 가서 긁은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 난 너한테 명품 자체를 받은 적 없으니까 이게 다 누구한테 갔을까? 당연히 그년한테 갔겠지. 아니 왜 내 허락도 없이 카드 내역서는 보고 난린데? 너 이거 사생활 침해라고. 부부 사이에도 엄연히 지켜야 하는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야.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응? 난 프라이버시도 없는 사람이야? 프라이버시 같은 소리 하네. 프라이팬으로 뚝배기 깨줄까? 다니던 회사 부도나서 실직하는 바람에 취직도 안 돼서 힘들다던 사람 우리 아빠가 안쓰러워서 카페 차려줬더니 생각보다 카페 잘 되니까 이딴 식으로 사람 엿을 먹여? 자, 자기야 그냥 딱 한 번 실수로 그런 거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청든 것도 있고 애가 예쁘고 싹싹하니까 나도 모르게 잠깐 혹했던 것 뿐이라고. 당장 가서 인연 자를 테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응? 정말 정말 실수였어.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게. 형주마처럼 오직 직전 차기만 팔아보고 살 테니까 조용히 한 번만 넘어가자.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놀고 있네. 돈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 본성이 나온다더니 그냥 넌 본투비 더러운 인간이었던 거라고. 이사진 시댁이 전부 뿌릴 거고 카페? 그건 장사 좀 되니까 내 동생이나 주면 되겠네. 뭐라고? 아,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내가 몇 달 동안 읽어온 건데 이렇게 가져가는 건 상도덕이 아니지. 너가 지금 상도덕 따질 때야? 그 카페 우리 아빠 자본이거든? 넌 시댁에 파렴치한 놈으로 낙인 찍히게 될 거고 그년 내가 상간녀로 위자료 뜯어내줄게.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